뉴스 이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금요일 뉴스 코너 픽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손 씻기, 우회전, 택배비입니다. 첫 번째 픽은 올바른 손 씻기입니다. 내일 세계 손 씻기의 날을 앞두고 질병관리청이 재미있는 조사 결과 공개했습니다. 전국 1,200여 개 공중화장실에서 성인 2,300여 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내용인데요. 이들의 용변 후 손 씻기 실천율 66.3%였습니다. 다시 말해 3분의 1가량은 손을 씻지 않았다는 건데 주목할 점은 10명 가운데 2명은 대변 후에도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하네요.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박박 씻어야 하는데요. 조사 결과 물로만 씻는 분들이 많았고 평균 시간은 9.15초였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올바른 손 씻기 하신 분 무려 1.4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각종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유행하는 이른바 멀티데믹이 우려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올바른 손 씻기는 호흡기 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픽은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단속입니다. 석 달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잠시 멈춘 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신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그래도 헷갈리신다면 사람, 신호에 상관없이 일단 잠시 멈추신 후 운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픽은 제주 택배 추가 배송비입니다. 온라인으로 물건 사려다가 추가 배송비가 더해지며 망설여본 경험 많으실 텐데요. 실제 제주 지역의 평균 추가 배송비는 2,091원으로 다른 지역 배송비보다 5.7배 높았습니다. 제주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자료 수집에 나선다고 밝히며 많은 분들이 속는 셈 치고 또 한 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해외 직구로 구매하면 무료 배송인데 국내 주문은 추가 배송료가 붙는다며 아이러니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민간기업 협조가 어렵다면 우체국부터 추가 배송비를 줄인다면 경쟁을 위해 다른 업체들도 움직일 것 같다 이런 댓글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조삼모사다 지자체가 보조를 하게 되면 도민세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픽은 여기까지입니다.